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홍어가 어떻게 삭히게 되고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그걸 좀 영상으로 좀 많이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의 홍어 같고요. 지금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일주일 전에 들어온 이거 어디 산이죠? 칠레 산이요. 요즘 칠레 산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지금 이제 홍어가 엄청 귀해요. 아, 칠레. 아, 네, 아르헨티나 홍어도 네. 많이 수입이 안 되고. 아, 지금 이번에는 칠레가 좀 많이 들어와서. 아, 이번 칠레가 좀 많이. 네. 사이즈는 2미짜리. 2미. 9kg에서 10kg짜리. 품질이 굉장히 또 좋은 홍어네요. 네. 9kg 정도. 비닐을 까봐.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또 홍어를 네. 그래 뭐 이렇게 뭐 바닥에 놓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껍질을 벗깁니다 여러분들. 네, 홍어는 껍질을 벗기니까 네, 바닥에서 이렇게 좀 타일이나 이런 데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야 크기가 좀 상당합니다. 이 정도가 굉장히 또 맛있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홍어가 좀 굉장히 고급 네. 9kg 정도 되면은 네. 좀 최상품으로 봐도 뭐 좋을 정도의 굉장히 또 좋은 크기입니다. 오우 야 이거 숙성실인데 여기가 온도가 보통 몇 도인가요? 마이너스 2도에서 3도. 아 들어오니까 홍어 향이 딱 나는 게 지금 손질이 된 게 또 이렇게 좀 보이네요. 오 냄새 기가 막히네. 아 요건 흑산도 거요. 요것도 흑산도 건가요? 네. 아 여기 바코드가 있네. 흑산도 건 이렇게 바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안에 냄새 향이 오우 야 대박이다. 홍어를 엄청 좋아하는 저도 굉장히 지금 어우 야 이거는 네, 몸통하고 따로 불리는 거 눈이 좀 핑거릴 정도 여러분 여기가 야 12월 16일 거고 12월 16일이요? 9.1kg 나가는 사이즈 9.1kg 야 이게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 마리에 보통 뭐 30만 50만 원 40-50만 원 정도 선 근데 이게 또 홍어는 이게 구매해 온게 끝이 아니라 또 손질부터 해가지고 네. 또 굉장히 또 손이 많이 가서 네, 가져가지고 예. 자, 그럼 제가 따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바코드가 있는 흑산도 오는데 여러분 이게 4-50만 원에 8kg, 9kg라는데 왜 여러분들이 한 접시 해가지고 드시는 홍어집 가면은 몇 점 안 나오는데 막 8만 원, 9만 원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여기 이걸 다 먹는 게 아니고 사실 좀 고급이라고 따지면 뭐 날개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정도 양이면 한 몇 킬로 정도 나오죠? 날개살 같은 경우가 이게 작업을 하면 네. 순수 먹을 수 있는 네. 양이 네. 3kg가 아마 못 나옵니다. 3kg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가지고 가격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죽거리 야 이게 네, 굉장히 또 홍어 중에서도 암치입니다. 암치 암치 맞죠? 예. 고랑지 하나는. 네. 암치고 지금 애를 지금 이제 먼저 빼는데. 우정아, 예. 이거 담을 거 좀 줘. 이게 이제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홍어예. 냉동을 시켜놨다가 이제 해동을 하니까 사실 신선도는 뭐 상당히 괜찮은 상태일 거고요. 네. 냉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바로 냉장만. 네, 생물로 받아서 네, 숙성만 한 거지 냉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애 자체도 이렇게 같이 숙성을 네, 해서 괜찮나 보네요. 좀 더 뒤에서 얼큰한 맛이 나서. 아 그러니까 제가 저기 남동이나 이런 데서 먹었던 애는 바로 이제 네. 빼가지고 작업한 애는 바로 먹어봤는데 네. 요 애는 살짝 같이 숙성이 되네요. 네. 예, 바빠지고. 이제 내장은 다 버리는 거. 아. 이걸로 이제 젓갈을 만들고. 아, 젓갈. 그거 먹어봤어요. 진짜 네. 맛있었는데. 형은 네. 젓갈? 예. 새끼. 이야, 이게. 쌈지입니다, 쌈지. 이게 홍어의 애기집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쌈지라고. 쌈지, 예. 네, 애기집. 애기집, 꼬랑지. 네, 꼬리 부위.
이게 그 저 신선할 때만 먹는 아가미 네. 쪽인가요? 이것도 젓갈로 담아 먹어요. 아, 이것도 젓갈로 먹나요? 네. 꼴대기 살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코가 어디부터 있나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여기가 코입니다. 아, 이게 코인가요? 네, 네. 이게 그, 예. 두 점밖에 안 나옵니다. 아, 이게 정말 귀한 부위 여러분들 홍어코 이거 있죠 이 부분. 재단해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예. 좀 분리가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 야. 자.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이시네요. 야, 색깔 보세요. 오. 이 몸통살이랑 아, 코. 야. 날개랑 이거 지금. 아, 손. 네. 어, 이거 손으로 해도 그냥 벗겨지네. 아. 저는 예전에 이거 가오리 한번 이거 벗기는데 안 벗겨져가지고 집게로 벗기고 난리였었는데. 깨끗한 목장갑으로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들 날개의 정체입니다. 이게 지금 윗부분이 코 쪽인가요? 네. 네 이게 코 네, 이렇게 붙어있는 건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섞였는데 사실 흑산도 홍어는 한 두 달 정도 섞였을 때가 맛이 좀 제법 제대로 잘 나요. 근데 이 시즌 한 달 정도 거는 약간 찰진 식감으로 해가지고 좀 즐기시는 거고 네. 좀 더 이거 좀 쿰쿰한 향을 좋아하시면 한 달 정도 더 숙성을 시킨 걸 좀 많이들 드신다고 하네요. 네. 이 집 이 부위도 먹나 봐요? 네. 저 이건 여러분들 처음 봐요 아예. 홍어를 그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는 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애는 진짜 많이 먹은 적 있는데 이건 또 처음이네요. 본 구경이 자, 칠레산이에요. 와, 근데 칠레산도 색깔이 보니까 손이 딱 붉은 게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삭힌 풍미나 이런 거는 좀 딱 매콤하거나 그런 거 칠레산이 굉장히 좋거든요. 국내산한테 참 찰진 식감으로 해가지고 먹고 아이고 전 좀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어쨌든 맛 좀 보라고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상을 좀 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자주 드세요 홍어? 장사하시면서도? 설거지는 난 자주 먹어요. 아 설거지에서도 자주 드신다고? 그거 피부가 좋지. 아 피부가 좋으시네 어머니. 엄청 맛있으세요? 네 맛있죠. 아우 저도 진짜 이건 맨날 먹어도 안 질리니까. 네. 자 요게 지금 아까 제가 본 홍어 네. 네. 이 몸쪽 살 여기 아까 저게 입이고요. 이게 볼 쪽 살
뱃살. 아. 와, 이거 또 굉장히 또 얇게 또 잘 뜨시네요, 또. 네. 여러분 살이 보시면 아직 붉은기가 많이 돌죠? 네, 진짜 좋아하네. 요거는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생물에 음식을 먹다가 요거는 좀 숙성된 애는 저 처음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모양은 조금 보셨죠? 이렇게 썰어놓은 저 날개 모양. 저건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오고 한 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뉩니다. 준비해주네 또 막걸리도. 네. 오늘 또 운전해줄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해줄 사람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잔 막걸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시면 흑산도꺼 요거는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홍어 우묵.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집 와서 정말 맛있게, 너무 맛있게 먹었던 이거 젓갈. 이건 내장젓인데 오늘 또 아가미젓 또 하나 새로 주셨어요. 와우. 요새 사는 동생이랑 같이 왔거든요. 왔는데 또 막걸리 한 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네가 운전 좀 해줄 수 있냐 했더니 흔쾌히 또 같이 와준 동생이 있어가지고 오늘 예. 한 잔 한 잔 마셔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또 먹는 흑산도인데. 자, 볼살. 사사사. 아우, 이 막걸리가 담백하다. 안 달고. 오, 좋다 이거. 짭짤한 맛은 벌써 있는데 안 달도. 이거 홍어가 너무 생물을 먹으면 여러분들 좀 물컹거려요. 뭐 찰지기도 한데, 근데 적당히 이제 물기가 좀 빠져가지고 맛이 좀 제법 들었네요. 여기서 한 달 정도 더 숙성시키면 진짜 매운맛도 좋고 되게 맛있어지거든요. 코는 있다, 하이라이트로 일단 먹어볼게요. 여기 꼬리살 한번 먹어볼게요. 꼬리살 그냥 뭐 안 찍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찰지긴 찰지네. 이 정도 찰짐, 짭짤함, 숙성 농도가 딱 한 달 된 거는 초보자분들이 드셔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어를 처음 접하실 때 편의점 홍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도전하시는 거 말고, 편의점 홍어는 홍어를 잘 드시는 분들이 좀 대체용으로 해가지고 드시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그냥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도전하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국내산의 찰진 식감을 가진, 많이 삭히지 않은 부분. 지금 이제 날개 부분 한번 먹어볼 텐데, 이 크기가 클수록 날개 부분이 좁은 부분이 좀 더 매운맛이 많이 나요. 굉장히 찰집니다. 야, 그래서 날개가 맛있지. 이제 뼈 씹히는 느낌도 재밌고, 볼살, 몸통살 이런 거는 이제 뼈 씹는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선호하실 거고. 자, 이번엔 뱃살! 뱃살입니다. 뱃살! 좌사사! 날개살이나 볼살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찰진 느낌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자, 요거는 이제 꼬리 옆에 달린 그 지느러미 있죠?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아주 좀 묽기도 했고 치아가 좋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요걸 드실 때 뼈 씹는 느낌을 굉장히 좀 즐기면서 잘 드실 수 있는데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추천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야! 요거 하이라이트네. 저 예전에 이거 젓갈 먹고 되게 반했잖아요. 야, 이거 아가미전.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아가미전 이거? 네, 진짜 맛있는데요? 아, 나 이거 잘 홍어보다 더 맛있는데, 이게 지금? 와. 이건 무조건입니다. 아가미전 이거, 와. 저 이거 하나 사갈래요, 아가미전. 자, 그러면은. 자, 저는 애는 항상 생물로 먹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숙성을 시키네요. 살짝 지금 예, 그 홍어 향이 살짝 좀 나요. 막걸리 한잔 하고 쏴쏴쏴. 아. 애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 좀 뒤에 싹 홍어의 그 삭힌 느낌이 싹 혀에 감기긴 하는데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신선했을 때 먹으니까 좀 더 고소함은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냉동이 된 애보다는 훨씬 이제 맛은 좋죠 이게. 네? 애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막 따서 먹는 그게 좀 더 고소하고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코. 오우. 야. 아우. 아, 이거 코 잘 사갔는데? 살들은 좀 이제 거의 삭힌 맛이 별로 없는데. 어, 코 이거 좀 제대로 잘 사갔는데? 매큼하게. 아우.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삭혀서 먹으면 맛이 이제 매콤하면서 좋아요. 근데 홍어는 특성상 더 많이 삭히면 더 짜져요. 또 염도가 좀 더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짠 질기나 이거는 지금 딱 좋은데 하,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좀 더 삭힌 맛이 나는 그런 느낌. 하, 그런 거 개발하면 진짜 더 대박 날 것 같은데. 야, 약간 이제 제가 해먹는 식으로 샤브샤브나 이렇게 아니면 뭐 토치로 살짝 구워 먹는 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방법이 빨리 좀 개발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확실한 건 흑산도산은 찰진 식감은 홍어 중에 이거 저 흑산도 거 따로 올 게 없네요, 확실히. 야, 코. 그리고 껍질목. 이건 별미라면서 드실만 한 거. 아, 이거는 뼈. 뼈? 어. 이거는 흑산도가 아니라 국산인 거죠, 그냥. 국내. 네, 국내. 국내, 이거 결이나 크기가 막 많이 큰 크기는 아닌가 봐요, 이거는. 국내산 거는. 저 홍어를 먹다 보니까 이 정도 이제 짬은 나오더라고요. 여기 결이나, 살 결이나 이런 게 보니까 크기가 엄청 큰 홍어는 아니에요. 코로 올라온 향이 좀 더 있다. 좋은 숙성 호의 특징이 여러분들 처음 먹었을 때 확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쑥쑥쑥 터지거든요. 좋은 숙성을 하면은 입안에서 씹을 그 좀 오래 씹으면 더 맛있고. 지금 더 슬슬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빡빡빡. 김치도 마저 먹어.
아 그리고 참 오랜만에 보네 된장젓. 야. 젓갈은 꼭 싸놔야겠다 진짜. 와.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마무리 멘트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마무리 멘트를 좀 촬영을 하게 됐네요. 아 너무 맛있게 좀 잘 먹었습니다. 저 분해되는 과정은 저도 처음 봐가지고 좀 많이 신기한 것도 많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뭐 즐겁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운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아우가 저 운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